현대 문명 발전에 따라 건강과 보양의 식생활 개념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. 台湾其实是一个物产非常丰富的地方，所以呢，我们一年四季大概就有将近100种不同的蔬菜。 比如说海鲜来说，它也可能会有将近200种的种类。新鲜的食材，再加上这些好的汤跟佐料，就是一个非常好的自然的火锅的味道。 보양 샤브샤브 외에도 일식 전골 냄비에서 계량된 스키야키는 국물 없이 즉석에서 볶는 방식을 강조했습니다. 여기에서 쇠고기의 육질과 채소 그 자체에서 나오는 단맛이 어우러져 타이완만의 새로운 샤브샤브를 만날 수 있습니다. 각지에서 이주해온 주민들은 타이완 식생활 문화를 풍부하게 해주었는데 각 지방 요리가 어우러져 탄생한 타이완의 미식 문화는 청출어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.